전국 시니어 노동조합 이호승 위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시니어 노동조합 사업개발 그 여원석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시데비아 재배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봉규, 네, 송봉규 회장님. 본인. 아, 저는 이제 사업개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저희 시니어 노동조합이 그 금년도 2월 달에 한해청, 한국예술인총연합회하고 예술인 마을에 대한 그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 선정 과정에 그 강원도 원주시, 그 다음에 충남 보령, 그 다음에 충주, 제천시, 이렇게 태안 쪽에 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 계신 김창규 전 대사께서 적극적으로 제천시를 홍보하셔서 저희들이 이쪽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식적으로 좀 알리고 저희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하러 오늘 일부러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뭐 어차피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특별하게 뭐 사전 선거운동 이런 개념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저희 시니어 노조에서 주최돼서 여는 기자회견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제천시의 예술인 마을 건립을 위한 기본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니어 노조 위원장님께서 김창규 전 대사한테 간략하게 기본 사업 계획서를 전달하는 행사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그냥 이제 전달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이게 대처. 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여기 앞에서 찍으세요. 아, 앞에서. 앞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 우리 시니어 노동조합의 이호승 위원장님께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하고 관련 뭐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호승입니다. 저희 그 전국 시니어 노조는 전국에 그 12개 지역 본부가 있고 34개의 지역 지부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입니다. 저희들 시니어 노조를 만든 동기는 저는 한국노총 출신인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그전에 노총에 있을 때도 그걸 몰랐는데 정말로 이 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금의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저는. 그다 이제 퇴직 후에 보니까 이게 또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운동 차원, 노동운동 차원에서 노인 문제를 좀 다뤄보자. 그래서 시니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걸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기업지도 없죠. 별로 없죠. 그리고 뭐 일반 노조처럼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해서 활동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대상이 되는 복지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착안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스웨덴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복지 국가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1000만 명 정도 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제일의 복지 국가를 만들었느냐 이게 궁금해서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니까
스웨덴은 그 세계 노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못지않게 복지 쪽으로만 치중해서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거다 바로. 이게 운동, 노동운동 차원에서 한번 복지를 다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지국가 지향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나뿐만 아니고 성지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노동운동 하면은 뭐 주먹질이나 하고 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이렇게들 인식들 하는데 그게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정의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노동운동이죠. 이것이 안 돼, 참 노력해도 안 되니까 전태일 동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던지고 그 전태일 동지의 유언을 받아서 이소선 여사는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평생을 노동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태삼이라고 전태일 동지의 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영국 유학을 가서 박사를 따고 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전태삼 동지하고 제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성질 한번 만들어보자. 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그네들에게는 왜 성지가 없느냐. 그래서 전태일의 시신과 이소선 여사의 시신 그동안에 노동운동하다가 자기 생명을 내던진 이런 분들 그리고 이 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한 산재 사망자들 이렇게 일부 다는 나오려 일부 그래서 모셔서 좀 성지를 만들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지않게 이제 예술인 마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은 15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예총, 문화예술 총, 문화예술 단체 총연합회, 예총이라고 그러죠. 약칭. 그 회장하고 저하고 협정서를 맺어서 지금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은 게 뭐 하도 그런 사람이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다녀보면은 혹시 이거 뭐 사기치러 온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전 그런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정말로 예술인들도 가난하죠. 그네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몇 군데 다니다가 여기 옆에 계신 김창규 전 대사님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여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진 고장 됐거나 이제 제천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옆에 원주가 고향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천하고 원주하고 비교해보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 몇십 년이 흐른 지금 와서 엄청난 차이가 나 있어요. 원주가 더 발전했는데 왜 이런 거냐 이걸 내려오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적극성을 갖지 않은 결과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전 대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관심 많은 거장을 택하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안이나 원주나 뭐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가졌지만 여기만큼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관심 갖는 데를 갖자. 그래서 여기를 택해서 앞으로 여기 제가 되면은 종종 앞으로 올 겁니다. 모처럼 여러 기자님들도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을 했으면 하는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규 전 대사께서 답사를 좀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귀한 손님들이 이렇게 우리 고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저 이호승 위원장님 같은 같으신 분들은 우리 노동계의 큰 어르신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니어 노조를 총괄 지휘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분이시죠.
그 이외에도 우리 김성록 위원장이라든가 우리 송 회장님 또 우리 여 부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저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것은 우리한테 큰 복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님, 우리 그 제천을 그 사업지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디벨로핑 사업이 그렇듯이 아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마침 이제 그 파이낸싱 쪽은 이제 다 준비가 돼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는 아마 제천에서 그 인허가 문제, 토지를 구입하는 문제가 큰 난관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하여튼간 꼭 성공하는데 이번에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제2, 제3의 후속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는 저 분명히 한번 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 이 사업으로 최소한 저 600명 정도 인구 이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우리는 문화예술이 상당히 약한데 문화예술 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분명히 성공을 거두어서 그 이외에도 다른 그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성록 위원장님 우리 제천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건축 관련해서는 우리 여원석 부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스테디움 관련해서는 송봉규 회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송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약 한 700억을 투자하신다고 말씀을 발표를 하셨는데 재원 마련이 됐다라고 아까 방에서 말씀하셨는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 2022년부터 24년 동안 한 700억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술인 말 적용하실 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우선 이 본 사업에 전체 이제 소요된 내용, 물론 이제 추정 이제 금액이죠. 그리고 그 금액 중에는 이제 토지비, 그리고 이제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그 건축비용, 네,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비에는 지금 약 200여 가구 정도의 그 이제 주택을 건립하는 이제 비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또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계약적인 소요 비용이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그 개발 이제 규모의 좀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 조달은 우선 자본금으로 이제 10억이 이 사업을 위한 이제 SPC 이제 자본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일부 금액이 이제 인허가 비용 그리고 일부 금액이 이 토지 매입에 관련된 그 계약금의 일부로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금액은 이번 사업에 지금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이제 시공사 측에서 일부 대응을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기관은 지금 두 군데 측에서 참여 의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 이 금융기관 쪽에서 이제 PF 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이 사업의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실성 부분이 이제 담보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이제 토지 확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업 대상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가능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이루어지면 시공사 측과 건설 금융사 측에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금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입주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 지금 입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토지 확보 부분이 아직 그 대상지를 지금 저희가 이제 후보지로 세 군데를 검토를 해서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이제 인허가 축소하고 그리고 이 분양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가해서 그 저희 그 저 시니어 보조 서울지역 본부장이 관광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을 대동을 하고 제가 몇 번을 다녀보고 여긴 바쁘니서 못 왔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저희 각국의 그 저희 관광지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 제천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저희 환경인데도 외국인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라의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가옥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런 저 상품을 판매하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여기도 지역 본부장 주장은 이것도 세계적인 예술 마을을 만들자는 겁니다. 처음에 그 집은 30만 평을 얘기하는데 30만 평은 저희들한테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최소 10만 평 정도는 대가시는데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금요일날 그 제가 그래서 한국 그 저 전통가옥협회 회장을 불렀어요. 지난 그 금요일날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이 전통 가옥을 한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가옥을 짓 수 있느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느냐 아 제가 30-40년을 이거 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 관련자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당신도 참여해서 정말로 한국의 그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냄새가 풍길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봐라 아니 제가 자신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되자 세계적인 예술인 마을로 만들 계획을 그 사업소재지 선정은 관광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청풍모적으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광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제 개념적으로 예술인들을 그냥 모신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예술의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근데 10만 평이나 5만 평이나 네. 이거를 이렇게 대상지 선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인허가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도시계획의 문제도 있는데 네. 이런 건 아직까지 제천시와 협의된 경우가 좀 없는 거죠? 네 아직 그 제천시와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후보지에 대해서 그 도시계획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지역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아직은 뭐 공개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제천시에 시유지가 있으면 좀 시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헤일리가 예술의 말 측으로는 되게 대표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냥 방식이 좀 달랐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거는 건축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토지만 분양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건축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잡은 것은 이제 건축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유형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단지를 만들 때 그냥 부지만 조성해서 그냥 매각을 하는 경우하고 또 주택을 그러니까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건축 설계 계획을 하고 거기 따라서 시공까지 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단지의 모습이 좀 더 개성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일관성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은 그 비용상에는 건축에 관련된 그 비용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 첫걸음도 뛰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제 큰 비용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고 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만 잡겠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하면은 예술인 마을이잖아요. 네네. 민회청을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한해청만 들어가고 민회청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민회청? 민회청을 제외한 이유가 없어요. 네? 민회청을 일부러 제외시킨 건 없고 한해청하고 잘해 보면은 그 한해청하고만 이렇게 된 거죠. 예, 한해청하고 MOU를 맺었으니까 단체가 여러 단체 중에 한해청하고 한국뿐이고 민회청은 무엇을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할 때도 이제 예청분들을 뭐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지 꼭 그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저희 노총 중에서도 그 조합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들어갈 수 있고 또 시민들 뭐 제철 시민들도 입주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 확실성을 위해서 이 초기에 입주자 모집까지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게 돼야 조금 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테비아 얼마나 재배하세요 지금? 예. 스테비아. 스테비아를 얼마나 재배하는 거예요? 예예. 아, 이 사업에서? 아니요 지금 현재 여기 성인장님께서. 아, 그 저는 이제 그 원래 그 스테비아가 바이올테 신고예요. 네. 그 미얀마에서 네. 한 20만 톤 정도 하고 있는데. 예. 국내는? 국내는 지금 이제 시작하고 한 200평 정도. 아, 시험 대비만 하고 계신다. 네, 시험 대비. 네. 그러면 미얀마에서 지금 20만 평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마케팅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시작한 게 한 5년 전이거든요. 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일반 그 B2B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하고 트렌드 때문에 아직 마케팅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뭐 큰 재배에 비해서 아직까지 큰 이득을 내지 못한 게 있네요. 미얀마 사업은 저 그 상당히 성공을 거두셨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했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지금은 그 코로나 보고 쿠데타 부분 때문에 그 와일드 신문대 제출은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필요할 기술적인 어떤 그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제 그 시설로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하우스 재배라는 얘기죠? 네, 하우스 재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노지에서 동남아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품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수확량도 많고 의외로 일단 인건비만 보고 동남아에 가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많은 거 그분은 좀 뭐 부여도 왜 요즘 다른데 그러면 요즘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일반 농업하시는 분들이 당도를 올리는데 많은 재배 농법으로 스테비아를 첨가해서 하는 구조를 제가 다른 사례를 좀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어떤 인벌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한번 국내에서는 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이제 일단 이제 스테비아를 재배를 하면 말려서 가로 내 가지고 이제 정제하고 추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 간장 공장, 그 다음에 두유, 빵, 그다음에 뭐 소주, 음료 뭐 이런 데 아주 그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업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한 이제 스테비아 재배를 하면은 추출하고 정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조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시설을 또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요. 700억이라는 돈은 지면상에밖에 안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200가구 플러스 또 5천여 평의 스테비아 농장을
이게 그 지금 구축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레이지 계획만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그걸 별도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 청풍이라는 곳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강이 있고 산밖에 없습니다.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네네. 또 그 스테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열대 식물이면 결국은 기온이 즉 결국 청풍하고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땅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건축비는 어차피 고정비라고 본다고 하면 변동성이 거의 없죠. 근데 땅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700이라는 돈 중에서 토지 비용에 과연 이게 과연 가용할 수 있는 즉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는 전혀 매치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이 금액 추정을 할 때 그 대상지 저희가 이제 후보지를 한 세 군데 보고 거기에 현재 그 공시지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두 배 정도의 그 보상을 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토지를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볼 때 바로 그 호수에 인접한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토지비가 이제 비쌀 확률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형적으로 이제 용이한 지역도 당연히 토지 가격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지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평탄한 부분과 그다음에 주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지로 활용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낮은 임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봤을 때 이 토지비 이 부분의 변동성은 아주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곳 중에 세 곳이라는 네. 곳에서 지금 토지 시가가 네.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공시 시가.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네. 공시지가 기준. 그리고 아까 그 스테비아 기후 문제 있잖아요. 스테비아는 5년생이거든요. 한번 심고 나면 한 3, 4개월 정도 후에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그 겨울에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기온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12월 1일이면 제거하고 그냥 생존 관계로 15도 정도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는 자연 기온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 기온의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좀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시죠. 저 뭐 김창규 전 대사님하고 이제 또 인맥이 돼서 오늘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 이제 대사님이 그 경선도 이제 있고 이제 본선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당락에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실 건지 그게 이제 제일 핵심 포인트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당락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제 시니어 노조는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청을 선택한 거지 뭐 어떠한 뭐 그런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이 사업을 하고 있고 최적지로 한해청 예술인 마을에 최적지로 제천시를 선정한 거고 단지 이제 김창규 대사의 그 적극적인 이제 노력 때문에 여기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온 거고 만일에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후보가 제천시장이 되더라도 어차피 뭐 서로 간에 뭐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면은 제천시의 예술인 마을을 유치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 200호 어느 분이 영리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저는 원래 100호를 생각했어요. 이게 많이 그렇지 100호, 200호가 적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청에서 아니 100호가 뭐니까 최하 200호는 해야 됩니다. 이를 거스시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저희 한국노총 출신인데 노동문화예술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거기 한 2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어요. 그 친구도 아 그거 당신이 안 되면 내가 전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이제 2주 하는데 그런 의사도 표명할 거라서 아마 그렇게 뭐 200명 모집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질문이 아니고 우려인데요. 그 마을이 그 그냥 한옥 단지가 되지 않고 정말로 예술인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이후에는 거기가 그냥 한옥 단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비 같은 경우는 예술인 마을이 조성이 돼서 각자가 창의적인 건축 모양대로 건물을 지어서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0호를 직접 지시겠다는 뜻은 일괄적인 집으로 정해놓고 이들한테 분양하겠다는 뜻까지 쭉 무슨 얘기냐면 마을 조성이 아니고 건설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밖에 안 돼. 사실은 근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기본 사업이. 근데 그러면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마을은 아니고요. 그냥 한 200명 정도의 이주민이 생기는 것밖에 없는 역할이고 정말 관광지 사업이나 아까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효과를 본다면은 사실은 건설보다는 토지에서 그 조성까지만 끝내고 나머지는 형성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기자로서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예. 아, 그 좋은 말씀. 좋은 말씀. 예, 저희도 그 말씀은 예, 충분히 고려해서 아, 어차피 이게 200호 단지가 된다 해도 그 지역 여건상 하나의 그 태도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작은 마을들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순수 예술인들이 자기 창의적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짓겠다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나대지로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뭐 일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저희 시대는 뭐 사업하는 데도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 평생을 노동운동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하고 마지막으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그런 정신에서 이걸 하는 거죠. 절대 뭐 사업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예총 얘기 들어보면은 대부분 가난하대요. 예술인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서 그걸 창작하자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런 데 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여건만 되면 온다는 거죠. 오면 여기서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창작. 참고적인 거지만 제가 지금 이름을 깜빡하는데 원주의 소설가 돌아가신 여자분 박경리. 아 박경. 그걸 혼자와 원주에 있었죠. 저 호남 출신인데 원주에 기고를 했는데 원주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한 사람이 소리를 와 있는데도 거기 관광지가 됐다는 거죠. 돌아가신 후에도 비념관을 세워줬는데 또 관광지가 됐다는 거죠. 난 그 비교를 해봅니다. 200명이 와 있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우선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시니어 노동조합이 건설회사를 한다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안 가졌어요. 근데 700억이란 만약에 자금이 들어가서 투자가 되면 분명히 그런 사업자가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있을 거라는 건 첫째고요. 두 번째 박경리 문학관은 이런 마을 조성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시에서 물론 지원이 됐지만은 연수원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돈 없는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 활동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지 생활의 공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이런 예술인 마을이 그런 공간이 되면은 관광지로서는 저는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주지 목적으로 온다면은 지금 계산상으로 대충 잡으면 평당 300억 5천짜리 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업 토론 그만하시고요. 사업 토론은 별도로 토론들 하시고요. 죄송한데 저 축적신문의 종경영 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사업은 저 다른 것들 하시는 거고 기자들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김 전 대사님이 이제 시장 출마를 지금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연찮게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어떻게 저희들을 눈에는 이제 보여주기식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럼 이런 큰 행사를 하시려, 아니 큰 저기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제천시나 그 기존에 뭐 몇 군데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 관계자하고 어떤 뭐 면담 형식이나 아니면은 서류상으로라도 이런 논의를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제천시 관계자하고요? 네네. 아, 아직까지 그건 없어요. 아, 없었고. 네. 김천규 대사님하고만 사실 커뮤니케이션 했고, 네. 지금 여기서 오늘 기자회견 말씀드린 게 기본 계획서입니다. 네. 네, 우리 신여 노조가 이 사업을 하려청하고 제천에 이제 장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천시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도 도와주시고, 네, 저희들 의도대로 제대로 된 예술의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자. 아, 예. 제가 이런 건 뭐냐면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데 기본 계획이라도 예. 사실상 김 전 대사님보다는 시 담당자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어야지 기본 설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예.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근데 이분들을 이쪽으로 저는 끌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니어 노조하고, 제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돈 안 드리고, 인구를 우리가 수도권에서 유치할 수 있고, 또 제천의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잘 되면은 2차, 3차 후속 사업을 계속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다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성사되도록 우리 같이 힘을 써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다 수고하셨습니다.